야,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너무 이뻐가지고 이 카메라를 자동으로 들게 되네.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이쁘다. 내일 밝을 때 철수하기 전에 사이트 한번 소개하는 영상, 현장 소개하는 영상 하나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외칩니다. 짠짠 짱깨피. 개구리다 개구리. 저기 개구리. 오늘은 온세미로 캠핑장에 왔습니다. 온세미로 캠핑장은 A구역이 이렇게 6개 사이트가 있고요. B사이트는 저쪽 그 난간 쪽으로 이 외곽 쪽으로 쭉 9개의 사이트가 있고요. C사이트는 이쪽으로 5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C사이트에서는 화장실을 가거나 부대시설을 이용하기에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방방이가 있기 때문에 A사이트는 사실 가족분들 이렇게 오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A사이트는 아무래도 이제 방방이도 있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A123456 이렇게 있는데 마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개의 그런 가족들이 마주 보고 있어 가지고 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맞고 이쪽 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쪽에도 또 C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커플분들이나 조금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쪽 C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이 B사이트 7번부터 9번 저쪽 사이트를 권해드리고요. 이제 이쪽이 이제 B사이트예요. 근데 사이트 크기는 A사이트가 제일 큰 거고 이 B사이트 쪽이 조금 좁기는 합니다. 근데 뷰는 이쪽 사이트가 제일 좋아요. 자, 이쪽 B7번 자리인데요. 이렇게 앞에가 이런 뷰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앞에 쭉 B사이트는 이렇게 데크를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그냥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C6번 사이트가 한 7m 정도 되고요. 여기가 한 5m 정도 되겠다. 4m 5m 될 것 같습니다. 뭐 웬만한 텐트는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예, C6번도 탁 트인 전망이 좋네요. C6번 아 B6번 B6번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직 지금 산속이라 가지고 이제 벚꽃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지금 4월 중순인데도 다른 데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벚꽃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B5번 B사이트가 이렇게 이 데크 이 난간을 따라서 쭉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이제 캠핑장 진입하는 길이에요. 진입하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매점이랑 이 사무실 여기를 거쳐서 매점 건물입니다. 지금 저쪽에는 화장실 개수대가 다 있고요. 저 위에는 펜션동이에요. 펜션. 여기는 주말밖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랑 개수대 여기 한번 가볼게요. 샤워실도 한번 가보고요. 여기는 개수대입니다. 여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고요. 온수냉수 아까 설거지를 하는데 뜨거운 물 진짜 잘 나와요. 예, 충분합니다. 뭐 9개 정도 있고 저 하나 고장 10개인데 하나 고장 났고. 자, 샤워실을 한번 보시면 샤워실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샤워실 깔끔하네요.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C사이트입니다. C사이트. 근데 이쪽이 계곡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이런 것도 좋고 물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여름에 여기다 발 담고 그냥 맥주 한잔 촥 마시면서 그냥 네?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이런 사이트도 크기도 굉장히 꽤 커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도 좋은데 이 자리보다는 계곡 소리는 이런 자리가 훨씬 많이 들리고 시원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나무 그늘도 많고 좋네. 이 자리 좋다. 이 자리. 근데 이 자리가 제일 화장실이랑 멀고 화장실은 저쪽에서. 이 자리는 이제 이 꽃 나무 밑에서 캠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C1 2 3 4 5번이네요 C5번 옆으로는 이렇게 계곡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 이렇게 물이 굉장히 좋게 있어요. 엄청 좋아요. 여기 막 이런 조그만한 게 선녀탕 같이 조그만한 게 있고. 예, 그냥 발 담그고 여름에 발 담그고 놀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 아유, 너무 좋아. 와, 좋다. 우와, 너무 좋네. 이야, 좋다. 오, 저. 우와, 저. 우와, 여기 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곳도 많고, 이쪽도 물소리도 좋고, 여기도 참 잘 오겠는데?
야, 여기 이런 데에다가 여름에 그냥 의자 놓고 맥주 하나씩 아니면 그냥 바위에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맥주 하나씩 먹으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야, 여름에도 진짜 좋겠다. 시원하고 좋겠네. 네, 안녕하세요. 이수근입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가족의 행복한 모습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 위로. 계단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펜션동인데 펜션동 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전체적인 그런 뷰 한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펜션동인가봐요. 펜션동.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가 보다. 카페가 있네, 카페. 카페도 있고 여기 매점도 있구나. 여기 그네 탈 수 있는 데 있다, 준아. 요거 몰랐네. 여기서 보니까 엄청 뭐 이쁘다, 야. 그치? 요쪽 부가 제일 이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A 사이트 6개. 사이사이에는 이 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옆 사이트랑은 이제 약간 프라이빗하게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앞에는 서로 마주보는 그런 구조라서 저쪽을 보시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게 뭐냐면은 새벽이나 밤에 살짝 왔다 갔다 하면 이 파쇄석만 깔린 데에는 덜컥덜컥 이 밟는 파쇄석 밟는 소리가 또 상당히 크잖아요, 조용할 때는. 근데 이 보도블록을 깔아놔가지고 저거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은 사실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다른 팀에게 방해되지 않고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을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이 불을 이렇게 켜주시는데 이 불이 굉장히 밝아요. 9시까지 켜주시는데 와, 거의 어저께 저희 조명을 안 가져왔는데도 굉장히 밝은 그런 환경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하나가 있어요. 수영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수영장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선베드 같이 비슷한 것도 하나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생각보다. 이쪽에 이제 펜션도 있기 때문에 위쪽에는 또 펜션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이쪽은 펜션동 이용하는 주차장. 여기는 폭포도 있네. 미니 폭포도 이렇게. 아우, 물도 깨끗하다. 물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네. 여기 미니 동물원도 있네. 산책로도 있고 화석 박물관도 있어. 족구 배드민턴장도 있고 황토방도 있고 주화석 공원, 주상절리 물놀이 시설. 야, 엄청 많네. 황토 펜션이네. 요거는 일반 펜션. 좋다. 주상절리 저거네. 야, 여기 깔끔하게 자라났네. 깔끔하게. 이야, 펜션동도 너무 이쁘네. 제가 뭐 펜션을 끄는 게 아니라서 안에는 못 보여드리지만 펜션동도 되게 이쁩니다. 여기가 또 벚꽃나무라서 벚꽃이 제일 많이 폈을 때에는 진짜 이쁘겠다. 그치? 아직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많이 떨어지긴 했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대형 수영장이 있네. 이야, 여기 대형 수영장이 있네. 아까 그게 소형 수영장이고 여기가 대형 수영장. 화장실을 쓸 수 있겠죠. 화장실은 또 외부에 하나 빼놨네. 뭐 펜션 안에 또 있겠죠. 펜션 쓰는 사람들은. 여기는 밖에는 수영장 가는 사람들. 산책로 이렇게 가는 거. 산책로는 못 가겠네 우리가. 여기 사진 찍자 우리 아빠랑. 오른쪽에 앉아. 니는 저 주상절리를 그냥 자연이 만든 것만 봤지 이거 세워서 만들어 놓으셨대요. 주상절리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하네요. 이런 암벽 멋있네. 돌 멋있는 돌들. 이렇게 이런 긴 돌들을 어디서 나셨을까? 그리고 일단 보시면 조경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펜션으로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네? 펜션으로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다 돗자리 깔아놓고 애들 놀리고 하면 좋겠다. 아니, 돗자리 저쪽이나 파라솔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깔아놓고. 이쪽으로 물 들어오나 보네. 지금 물 들어오고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지금 주원이가 저쪽에 있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와, 뭐 한 30m 되겠다. 30m. 30m. 그 이쪽은 한 15m 정도 될 것 같고. 굉장히 크네요. 이야, 계곡물을 끌어오나? 이쪽에 계곡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 위에서 끌고 오는 거 보니까 계곡물을 끌고 오나 보다. 오마 시끄럽고.
야, 이쪽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시사이트인데, 시사이트 쪽 옆으로 이렇게 계곡이 흐릅니다. 예, 그 이 소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물들이 좀 많이 있어서 계곡 소리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시사이트 다음에 오면 저는 시사이트 쪽으로 가려고요. 계곡 소리 좋아해서 시사이트 쪽으로 가려고요. 어우, 길이 너무 이쁘다. 약간 가파라요. 그래서 조심히 다니기는 해야 돼요. 미니 동물원 화석박물관. 아쉽게도 지금 퇴실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문을 닫아 놓으셨네요. 야, 저쪽이 다 단풍나무거든요. 가을에 단풍 들면 진짜 이쁘겠다 여기. 네. 이야, 산책하기에도 좋고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캠핑장이라서 다음에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습니다. 저희는 펜션으로도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쉴 수 있고. 이야, 저런 나무들 봐요. 나무들. 이야, 너무 멋지다. 이야, 진짜 멋있다. 라미님! 라미님, 안녕하세요, 라미님. 라미님. 이제 가는 거. 라미님, 안녕. 나도 있네. 안녕. 똑같이 생겼다. 닮았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짬밥!